오늘도 우연히 만난 찐대장 힘차고 신나고 귀엽게 출발해볼게요. 아니 근데 지금 감독님 이 날씨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오늘 강풍주의보에다가 오늘 또 이렇게 비까지 오고 또 황사의 영향권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람도 엄청 불어요. 저희 촬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 개가 짖는 거야 지금 내 말에? 지금? 아니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알았어 저 개랑도 대화한 여자예요. 오늘 사실은 꽃놀이를 가기로 했거든요. 아무도 없어. 비 와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실. 대전에서 벚꽃으로 제일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이곳 태미 오래 마을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너무 이쁘다. 이야 아니 지금 골목을 지나오니까요 이렇게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야 아니 정원에 어떤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저 주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아니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벽화를 또 예쁘게 담아봐야지. 여기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면 좋아요. 하나 둘 셋 찰칵. 태미마을은 태미공원이 있는 수도산을 꼭지점으로 북쪽은 대구 오거리, 남쪽은 보문산 오거리, 서쪽은 태미 삼거리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불 모양이랍니다. 야 태미오래 볼 게 많네. 이게 뭐지? 오즈엔티? 감독님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옛날 그 골동품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많아. 뭐야. 와 뭐야 신기해. 와 여기에서 뭔가 진짜 신비한 거 신바띠모 뭐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요술램프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어머 이 촛대 봐 이 촛대 봐. 와 약간 미녀와 야수 그런 데 나오는 그 촛대. 오 너무 신기해. 야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얘 이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향내 있잖아요 그런 게 난다. 와 나 너무 좋다. 나 여기에서 하루 종일 있으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렸었어야 됐는데 지금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인사드리네요. 일단 감독님 비싼 거니까 안 부딪히게 조심해요. 일단 어머 여기 이런 곳이 있다고 태미오래. 어떤 곳인지 소개 좀 일단 해주세요. 여기는 빈티지 라고 불리는 서양의 이제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샵이고 이제 앤틱 빈티지 소품들, 가구들 이런 거 판매하는 샵이. 아니 근데 여기 골목이 참 아기자기하고 이쁘잖아요. 이 태미오래 마을을 이렇게 정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배달을 하러 왔다가 이 동네를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이런 데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뭔가 오묘한 느낌도 나고 네, 조용하고.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일단은 이제 골동품을 파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곳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고가면서 그냥 가장 오래된 거 있을까요? 뭐 까르띠에 잔이라든지. 어디 까르띠에 저 금색깔 네네, 어쩐지 맞아요. 뷰티나 보이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 이게 여러분들 까르띠에 잔이에요. 자 이렇게 요즘 인스타에 이렇게 찍어줘야지 이렇게. 와 골목이 그냥 아기자기하니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주택이며 이제 오래된 집들이 옛날에 그 추억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골목. 아니 그리고 벚꽃 봐봐. 벚꽃도 하나도 안 폈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여요 이 벚꽃? 비. 지금 비 오지. 또 밑에서 한참 걸어왔지. 그리고 벚꽃도 하나도 안 폈지. 야 여기 하얀 담벼락 지금 이 안에 좀 흥미로운 뭔가 공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일단 지금 바람 너무 부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뭐야 여러분 짜라란
여기 그 아까 있잖아요. 그 벽화에서 봤던 그 건물이에요.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며 이곳 태미마을에 충남도지사 관사촌이 형성됐는데요. 현재는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힐링 공간으로 변신. 꼭 가봐야 하는 대전 명소로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와, 진짜 이게 오, 우와, 아니 지금 여기 일본 전통 양, 나 지금 일본 온 줄 알았어. 제가 이 충청남도지사 이 관사까지 다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태미원에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관사 하나마다 하나하나마다 이 특색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구경해야 돼요. 이런 식은 없어요. 따라오세요. 짜잔!